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2월 마지막 주 소식, 이번 주는 성북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아리곡의 예술극장 상주단체 보편적 극단이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인형극 거북이 할머니를 상영합니다. 이번 인형극 거북이 할머니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만나게 되는 낯선 신체 감각에 대한 이야기로 전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와 네이버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편적 극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장년을 위한 동화라는 타이틀로 성북구 미아리곡의 예술극장에서 선보이는 거북이 할머니 인형극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 꿈빛극장에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가족극 고래 바위에서 기다려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바다의 마음을 거대한 상상력을 통해 지금껏 본 적 없는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K-눕극으로 작은 감동 어드벤처를 선사하는 이번 공연은 36개월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며 성북 구민에게는 1인당 4매까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문화재단 공연예술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이들과 함께 보는 가족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 꿈빛극장에서 피렌체에 숨겨진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와 재즈 공연이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으로 7월 26일 정호철 도슨트의 쉽고 재미난 해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종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5밴드의 싱어송라이터 재즈밴드의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1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문화재단 공연예술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종암동 새날도서관에서 2024 비문학 한책 독서회 광장으로 가는 골목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독서회는 비문학 한책 후보 도서로 선정된 네 권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새날도서관 4층 어울림방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성인 및 청소년 10명이며 한책 비문학 도서 4권은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더 드림 서비스를 통해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날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마지막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